안녕하세요. 생방송부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전북형 창업 플랫폼 창업 드림 스퀘어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네, 창업 드림 스퀘어. 네. 1,000평의 부지에 컨테이너 100개를 설치해서요. 창업 공간과 문화 공간이 공존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건데요. 우리 예비 창업자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또 문화 생활을 하고 싶어도 장소는 물론이고요. 다른 많은 여건들 때문에 꿈을 좀 포기하고 접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네, 하루빨리 이 공간이 조성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고 또 우리 전북이 전국 제1의 창업 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생방송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받을 문자 키워드는요. 내가 창업을 한다면 입니다. 네.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면 어떤 창업을 하고 싶으신지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경제가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래요. 키워드를 정해봤어요. 뭐 꽃집을 하고 싶다, 그리고 호떡 장사를 하고 싶다 등등 네. 정말 많은 창업 아이템들, 자신의 뭐 관심 분야 또 특기를 살려서 창업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많을 텐데요. 네. 뭐 이런 것들 직접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어떤 뭐 아이템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혹은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은 어떤 걸로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생방송의 첫 소식은요. 부리부리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 리포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멀리 바다에 나가 있다고 하죠. 네,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뭐 해수욕을 하러 갔을 리는 없고요. 그럴 리는 없고요. 네, 바다에 계신 아주 대단한 분들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현장인지 김동아 리포터 불러보죠. 김동아 리포터 나와주세요. 전북 소호방. 안녕하세요.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전달해드리는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입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는 이곳은요. 군산 비응항인데요. 이곳에 말이죠. 무시무시한 바다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분들은 바로요. 따라따따. 따라따따따. 이건 바로? 소방청. 근데 소방청이라고 하면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방청이 뭐 하는 곳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소방청은 네, 무슨 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네, 저희 119 새만금호는 그 서해안의 항만과 도서 지역에서 선박 화재 등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러면 선박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해안에서 인명구조 그다음에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후송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 배 이름이 새만금 119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 네,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북 소방본부에서는 그 항만과 도서 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그 신속히 대응하고자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그 군산 소방서에 소방정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최초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네네. 사실 지금 너무 춥거든요. 네네. 우리 안으로 자리를 옮겨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얼마나 춥겠어요? 가죠, 가죠. 그래요. 이게 코가 빨개졌습니다. 가죠. 여기 네. 보시면, 여기 바닷가도 보이고요. 네네. 오시면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로 오시고, 자, 여기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네네.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여기는 뭐라는 곳인가요? 여기는 저희 그 배에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그 육지로 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 그러면 사건, 네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병원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그렇죠. 응급조치를 취하는 거네요. 뭐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어떤 뭐 움직이는 구급차하고 똑같이 여기서 처치를 해서 그 육지로 이송을 하면 육지에서 구급차로 또 병원을 이송하는 그런 구조로 하고 바다 위에 앰뷸런스. 간단하게 얘기하면 움직이는 구급차가 그러네요.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배가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네네. 이 배가 생기게 되었나요? 네, 전라북도 서해안 쪽에 그 섬들이 많이 이렇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발생하는 선박 화재라든지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섬에는 소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정이 생금으로서 그런
그런 것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생명을 신속하게 구할 네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 안에 보시면 또 조타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조타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팀장님. 조타실을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여러 번. 네.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소방적이니까 다른 배에 있는 조타실과의 조금 차이점이랄까,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예, 예. 단적으로 이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일반 선박이 없는 소화펌프를 구동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선박에서 소방차에도 있는 원격으로 소방펌프를 작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구들이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인 예,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런 장비 이용하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구조 활동을 해 오시면서 사실은 그냥 물 위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뭐 뱀을 미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구조 활동까지 하면 쉽지 않을 텐데 뭐 이렇게 하시면서 좀 힘드신 부분 없었어요? 훈련도 힘드시겠어요. 제가 소방관 생활을 23년째 하고 있는데 육상에서 활동과 해상에서의 소방 활동은 좀 서로 다른 형태의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 소방청이 처음 배치되었고 이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서 무척 다행이고 저 자신으로 참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얼마나 기쁜지 말씀하시면서 울컥울컥울컥울컥 하시잖아요. 목소리가 그냥. 아무튼 많은 분들 자부심이 느껴져요.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네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여기 있는 기계들로 불을 쉽게 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사실 요즘에 조타실에서 조정도 하면서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제 마음을 안 받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한 제 마음의 불도 좀 끌 수 있을까요?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열정만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또 받아주시네요. 구조 활동 해오시면서 보람쳤던 일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직업을 택한 게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이 있다는 것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생명을 구한다는 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생명을 구하는 일 하기 위해서 이 배는 저희가 언제부터 이용 가능하나요? 언제부터? 지금 당장 항상 가능합니다. 언제? 지금 당장부터 이미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고 있군요.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시범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이용 가능한 건가요? 예, 바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예, 예. 본격적으로 취향이 되는 날은 언제인 거죠? 3월 초 본격적으로 가능합니다. 3월 초부터요. 시범 봄이 다가오는 날, 조금씩 따뜻해지는 날, 그때 날씨도 따뜻해지고 사람들 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씨도 따뜻해지는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조정하는 방법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이게 일반 그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오. 이거는 속도를 낼 수 있는. 네.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요? 네. 가면 후진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뭐 자동차와 비슷하지만은 네. 운전을 하는 방법이 절대로 쉽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 우리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항해서. 전문 직원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하시면서 앞으로도 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리 구조사님들의 건강도 잘 챙기면서 네, 맞습니다. 앞으로 네, 많은 네. 구조 활동 부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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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뭐 땅 위에서나 혹은 물 속에서나 불철주야 밤낮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취항되는 이 새만금 119와 함께요. 앞으로도 많은 바다 지킴이로서 노력을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눈이 리포터 김동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새로운 현장에 가봤네요. 그러니까 육지에 구급차가 있다면 이렇게 바다에는 소방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새만금 119호가 우리 전라북도 바다에 있는 어떤 화재 진압과 구조 또 구급 전용 선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또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새만금 119호는 이 수심이 얕고 어장이나 그물 같은 장애물이 많은 서해 연안 운항에도 적합한 구조로 잘 네.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거친 바다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 모든 분들께 저희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잘 구조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내가 창업을 한다면 입니다. 샵 199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사진 첨부 문자도 100원이 드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김예솔 아나운서는 뭐
창업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 직장 일이 너무 팍팍하게 느껴질 때 나도 내 일을 하고 싶다. 창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나도 사장이 되고 싶다. 예. 뭐 이런 생각. 예. 근데 저 일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별로 창업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섣부르게 제가 동조했군요. 예. 예. 아니 근데 만약에 제가 좀 창업을 해본다면 저랑 좀 닮아있는 게 많은 꽃집이 설마, 저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꽃집. 네. 그렇죠. 꽃을 더 이렇게, 꽃이 더 이렇게 예뻐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꽃이 잘 팔릴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혹시 임지웅 아나운서는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게 있어요. 네. 저는 카페를, 단순히 카페가 아니라 카페에서 뭐 만화책도 볼 수 있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안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이색 카페를 차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 안 하려고. 그거 말고 아직 나오지 않은 더 이색적인 카페.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네. 좀 더 팍팍해졌을 때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창업 아이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우리 생방송뷰 시청자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장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해보고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네. 뭐 문자도 하고 또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들 보내주세요. 네. 자, 요즘 뭐 많은 곳에 여기저기서 드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영상 촬영 장비로만 사용하던 드론이 요즘은 대중화되면서 쓰임새도 다양해지고 또 그 사용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헬리콥터나 비행기만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드론들이 나오면서 요즘 일반인들도 이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드론의 다양한 활약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직접 하늘을 날지 않고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기술. 항공 촬영부터 배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모든 것 지금 소개합니다. 커피 한 잔을 즐기며 다양한 드론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여느 커피숍과 다를 바 없는 이곳에서 드론을 수리하고 있는 여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카페로들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오셔가지고 드론도 함께 접할 수 있는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고 날려볼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고. 사장님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누구나 드론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인데요. 종종 카페에 들려 아이와 함께 드론을 체험한다는 유초혜 씨. 덕분에 아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흥미로워하고 재밌어 하더라고. 다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에 비해서. 직접 날려보면서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드론 입문을 도와주는 초보용부터 고가의 장비까지. 다양한 드론을 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인데요. 무엇보다 드론에 대한 수리와 정보 공유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 하나하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조립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드론이에요. 초보자들은 완충형 가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체를 보호하고 또 이제 다칠 우려나 이런 거에서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드론입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장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글이나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해서 내가 이제 비행을 하는 것 같은 생동감 있는 그런 드론을 날릴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은 그만. 직접 한번 날려볼까요? 출발이 수월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 드론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와, 탁 트인 하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건물들이 꼭 장난감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상 카메라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드론이라는 걸로 하늘에서 뷰를 보니까 지상에서 보는 뷰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드론을 이용한 VR 영상을 체험할 차례입니다. VR 장비가 장착된 고글을 쓰고 무선으로 연결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데요. 실제 하늘을 나는 듯한 생동감이 그대로 전해지시죠?
그런데 안전한 비행을 위한 규정은 없나요? 야간에 비행을 하는 거는 그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복으로 지금 돼 있고요, 법규가. 그리고 또 항공기가 날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법상으로 150m까지 규제가 돼 있다가 최근에 드론이 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500m까지 고도의 제한이 풀렸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드론을 이용해 전주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드론 축구 선수단을 창단했는데요. 동호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수단 참가자를 모집한 후 창단 대회를 개최한 이날 대회 전 사전 점검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반 헬리캠들은 주로 촬영 목적이시고요.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좀 레저 개념으로 충돌에도 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하십니다. 대회 시작에 앞서 순서 추천이 있었는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인 사람만큼 드론 축구 선수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컸는데요. 평소에 레이싱에 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레이싱에 관심 있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드론을 사실 좋아하기도 하고 드론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드디어 선수단 선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무선 조종기를 이용해 공중에 떠있는 골대에 경기용 드론을 제한시간 안에 넣는 경기인데요. 보는 제가 더 긴장됩니다. 여기는 드론 축구 상설 체험장이고요. 전주시하고 캠틱 종합기술원이 지금 세계 최초로 드론을 이용한 축구라는 컨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상설로 이용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고 하니 한 번쯤 드론 축구에 도전해봐도 될 것 같죠? 평소 드론 좀 만져봤다 하는 참가자들이지만 대회라서일까요? 좀처럼 골을 넣지 못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는데요. 저도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드론으로 축구한다는 게 되게 신선한 발상인 것 같고요. 학생들도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오고 어른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선수단으로 선발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면접 시간. 여자 참가자로서 대회 내내 주목을 받았던 박진주 씨의 드론 사랑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드론을 아이들과 함께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경험을 해본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경험을 해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기대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드론을 접하게 됐다는 최연소 참가자. 대회 시작 전 연습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드론에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새로운 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과연 최연소 참가자 지우는 선수단으로 뽑힐 수 있을까요?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드론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재밌었어요. 잘 안 되지만 더 도전하려고 계속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대회와 면접을 끝으로 첫 번째 드론 축구 선수단이 선발됐는데요. 앞으로 선수단의 활약 기대해도 되겠죠? 오늘 선발된 선수들은 세계 최초의 드론 선수들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드론의 기술과 더불어서 전주 또 전주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취미생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드론 산업. 다양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이 좀 더 확장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더불어 새롭게 창단된 드론 축구 선수단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네, 무선으로 조정되는 이 드론이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촬영은 물론이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레저나 뭐 배달이나 또 농업 분야까지 굉장히 다양한 데 쓰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 선수단을 창단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고 또 색다르게 변신할 수 있는 이 드론 산업 저희가 응원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드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알싸한 특유의 그 향이 특징이고요. 그 삭힘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그 맛과 향이 달라지는 우리 전북의 대표 별미죠. 홍어의 맛을 보러 목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코끝이 찡해지고 입안이 얼얼해지는 화한 맛. 남도의 소울푸드 홍어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시겠다. 흘러가는 시간에 맛의 깊이를 더하고 남도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홍어의 진한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봅니다. 전라도에선 잔치상이나 명절 밥상이나 심지어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게 있죠. 바로 홍어. 흔히 우리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소울푸드인 홍어지만 특히 겨울인 제철을 맞아 아주 맛이 좋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우리의 입맛을 책임질 홍어 만나러 가보시죠. 숙성 기간에 따라 부위에 따라 맛도 향도 천차만별. 오늘도 목포 종합수산시장은 홍어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겁나게 맛있게 드셔버리네. 겁나게 맛있어. 하나 먹어봐. 우리 어머님은 홍어를 원래부터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다 홍어는 다 좋아하지. 별 그전엔 안 좋아했는지 이제 맛있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명절에나 또 잔치집에는 빠질 수 없죠. 그렇다 마다요. 특유의 냄새와 비주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밥상의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내왔는데요. 호남 하면은 최고 그 음식이 홍어라고 생각해요. 이 홍어는 이 명절도 되고 해서 또 오늘따라 눈도 오고 날씨를 차지만은 홍어를 평상시에 워낙 즐겨 먹고 좋아하는 음식이라 이제 홍어를 사러 왔어요. 물 건너온 홍어들도 많다만 홍어 맛 좀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엄지를 치켜 세우는 건 뭐니 뭐니 해도 흑산도 홍어입니다. 흑산도에서 홍어를 잡는 방법은 이름하여 걸락. 미끼 없는 낚시 바늘을 바다 밑바닥에 깔아놓고요. 낮게 움직이는 홍어의 몸뚱이를 집중 공략하는데요. 이따금 한 마리씩 모습을 드러내니 귀한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지금 세 마리 네 마리가 있는데 네. 혹시 저게 지금 흑산도 홍어죠? 제가 딱 보니까 빛깔이 가장 이렇게 진한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니 이게 색깔이 지금 보니까 이게 네. 아니면 그러면 요건가요? 흑산도 홍어? 그럴까요? 한번 봐볼까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네네네. 아이고 그래도 보는 눈이 있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흑산홍어는 이렇게 바코드가 새겨져 있어요. 아~ 네네. 이렇게 이게 웃고 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하면서. 흑산도 바코드 콕 박힌 홍어 완전 해체에 들어갑니다. 전라도에선 홍어의 간을 애라고 부르는데요. 부위별 사열이 정해져 있다지만 단연 영순이는 바로 이 애. 오죽하면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 사장님, 네네. 홍어는요 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싹 켜서 먹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좀 숙성을 시키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홍어는 가장 맛있게 숙성시키는 방법은 일단 실온에서 한 2, 3일 두었다가요. 그다음에 냉장고 안에서 좋은 숙성을 해야 홍어가 색깔도 예쁘게 나오면서 굉장히 맛있게 숙성이 돼요. 가장 좀 맛있을 때가 얼마 정도 좀 숙성시킨 건가요? 그래도 가장 맛있는 상태는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그때가 중간 발효돼가지고 굉장히 맛있고요. 찰지면서 좋아요. 지금은 냉장고가 그 역할을 대신하지만요. 자고로 오리지널 전통 홍어는 볏짚과 겹겹이 쌓아 장독대에 넣어둬야 만날 수 있었다는 말씀. 삭힌 홍어에 한번 맛을 들이면 더 삭힌 것, 더 톡 쏘는 것, 더 진한 것을 찾게 된다는데요. 코끝을 자극하는 홍어 냄새에 옛 추억들도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땅에서 그 홍어탕을 쉽게 먹었는데
이게 너무 삭혀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탕을 다 먹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혀를 봤더니 혀가 전부 그냥 다 허물이 까져서 빨개. 피덩어리 마냥. 그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넣은 게. 그 홍어 내장을 버릇국을 끓여놓으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추억도 즐기는 방법도 다르지만 남도의 별미인 건 확실하단께요. 이왕이면 홍어는 삭힌 게 제일. 톡 쏘는 향도 맛도 적응 완료. 자, 본격적으로 홍어 요리를 맛볼 시간인데요. 근데 어째 때깔부터가 예사롭지 않네요? 요거는 얼마 정도 이렇게 발효가 된 건가요? 이건 한 6, 7개월. 우리 홍어가 이렇게 6개월 이상 되고 하는 홍어는 다시 2단계로 핑크, 그 박테리아가 생겨야지만. 저 핑크빛 속살 보이시나요? 냄새도 빛깔도 그야말로 시선 집중. 홍어 요리가 한상가득 차려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흑산 홍어는 일단 홍어부터 맛을 보고 아, 김치에 돼지고기를 싸서 먹는다. 네. 그럼 먹어볼까요, 어머니 홍어? 그렇죠. 이게 어머니께서 단지 한 6개월 정도 숙성한 극상 홍어입니다. 오리지널 홍어의 맛 천천히 음미해보는데요.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술은 없지만은 한쪽 볼에다 홍어를 저장하고 막걸리를 한 모금 해서 같이 씹는 게 홍탁. 홍어가 입에 있을 때 탁주를 혼합시킨다. 씹으면서 코로 숨을 한 번씩 쉬어줘야지 암모니아가 발산한다. 이제 홍어 맛 제대로 알겠죠? 홍어 얘가 오메가3, 저게 불포화성 기름이어가지고 육고기 기름 끓은 것처럼 그 기름이 떠요. 그러니까 홍어탕은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홍어에는 큼직하게 썰어 넣어주시고 홍어탕과 찰떡궁합이라는 보리순까지 넣어 푹 끓여주면 온몸도 꼬였던 속도 풀린다. 홍어탕 완성요. 홍어뼈를 푹 가가지고 아까 네. 말하듯이 이렇게 해서 드리면은 너무 맛있어. 냄새는 너무 좋다. 저기 홍어탕 못 먹고 갔으면 후회할 뻔했네. 그래요. 선생님들. 고된 뱃일, 밭일을 마치고 남도 사람들이 즐겼던 뜨끈한 위로 홍어탕. 그 맛 어떤가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남도의 맛과 개성을 느낄 수 있는 홍어로 건강한 겨울나세요. 홍어를 그저 단순한 생선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 빼어난 생김새는 아니어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진 못해도 전통을 품고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오는 남도의 대표 음식인데요. 거친 겨울바다에서 건져올려 기다림으로 맛을 낸 홍어. 깊어가는 겨울, 깊은 맛 자랑하는 홍어로 입맛 살려보시죠. 저는 사실 홍어를 좋아하거든요. 예, 뭐 홍어탕, 홍어찜 이런 거, 홍어회 무침 이런 네. 것도 많이 먹으면서 자라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올 때 아, 그 맛이 상상이 되면서 코가 막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또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실 홍어를 많이 못 먹어봤어요. 이제 돼지고기랑 묵은 김치 이렇게 해서 먹는 홍어 삼합을 몇 번 먹어보긴 했는데 그 이렇게 속을 이렇게 확 이렇게 뭐야 풀어준다는 홍어 애탕, 네. 홍어 애탕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이 추운 네. 겨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 네, 뭐 홍어 회, 홍어 찜, 홍어 탕, 홍어 무침, 뭐 아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홍어인데요. 네. 수십 가지 맛을 내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흑산도 홍어 잘 봤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요. 이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해금강이 품고 있는
무릉도원 같은 마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웃음꽃이 활짝 핀 마을 이 주민들의 얼굴만 보면 이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잠시 후에 가보실게요. 그리고 한국 스키의 발상지죠. 또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면서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다섯 가지 거리가 완벽하게 갖춰준 사계절 휴양의 도시 아름다운 평창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해피 700고지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드넓게 펼쳐진 평창은 사시사철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죠. 유난히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자랑해 한국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부터 어머니의 품처럼 여행자를 맞이하는 온갖 매력이 깃든 평창 숲 여행을 유유히 떠나볼까 합니다.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삶이 흐르는 고장. 우리가 스쳐 지나가던 평창 곳곳의 숨은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만나봅니다. 깨끗한 자연을 담고 있어 한국에서 각광받는 건강고장인 평창. 평균 해발 고도가 약 7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시다 보시면은 해피 700이라는 그런 표시를 많이 보셨을 건데 인천 앞바다의 썰물과 밀물의 평균 위치로부터 고도 높이를 해발로 재고 있거든요. 그 여기가 평균 한 700 정도 되기 때문에 700m가 그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가지고 인체가 사람이 생활하기에 가장 좋다는 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호흡하고 살기 가장 좋다는 그런 위치거든요. 해발 700m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휴양과 힐링의 고장으로 변하고 있는 평창. 온전히 하얀 빛으로 물든 이곳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무대가 될 알펜시아 스키 경기장입니다. 올림픽의 감동과 선수들의 긴장감을 미리 상상해보며 겨울이 선사하는 눈부신 평창의 절경을 한껏 즐길 수 있죠. 대관령지에는 여기 올림픽 경기를 치르게 되는 주 경기장이죠. 그 주 경기장에 이제 점프 경기장을 비롯해서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어슬론, 그다음에 슬라이딩 센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섯 개의 경기가 열리게 되고요. 평창은 국내 최초의 스키 슬로프가 들어선 곳으로 기온이 낮고 강설량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동계올림픽의 모든 설상 경기가 이곳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총 길이가 2018m에 이르는 국내 최초의 슬라이딩 경기장인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를 비롯해 스키 점프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센터 등이 들어서는데요. 여행객들은 벌써부터 웅장한 경기장을 둘러보며 평창의 대자연을 만끽하는 올림픽 여행을 미리 즐기는 중입니다. 계절마다 변화하는 평창의 풍광은 마치 유럽의 알프스 못지않죠. 사계가 아주 이곳은 아름다운 곳인데 그 가을이 최고의 정점이구나 할 만큼 가을은 알록달록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신라 성덕왕 시절 보천과 효명왕자의 뜻을 품고 있는 이곳 상원사는 고즈넉한 특유의 경치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조망이 일품입니다. 겨울은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눈 쌓인 겨울을 꼭 한번 와서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주 그 천상이 여기구나라고 할 정도로 경관이 수려하고 그다음에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로는 최적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령 500년을 넘긴 전나무들이 씨를 퍼뜨려 숲을 이룬 월정사 전나무 숲. 그리고 겨울잠에 빠진 월정사의 계곡은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덕분에 천년 세월의 경의 소리를 들으며 오대산이 선사하는 아늑한 운치와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모두 다 힐링하기 좋은 이 월정산은 선조로부터 또는 이곳을 구도의 길로 걸었던 분들 모두 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서 오늘날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태의 최적인 자연 조건이 펼쳐져 있는 평창. 대관령 횡계리에선 겨울바람을 견디며 익어가는 황태덕장의 장관과 마주할 수 있는데요. 한겨울 산간마을에서 흰 눈을 이고 맹추위 속에 시나브로 익어가는 덕장의 풍광이 평창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평창은 송어가 맛 좋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축제가 열리는 오대천 일원에서 잡힌 송어를 최고로 꼽는데요. 송어 잡는 짜릿한 손맛은 겨울 축제의 재미를 대표하죠. 평창이 주는 선물이라면 바로 생태와 공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월과 바람이 빚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너른 자연이 숨쉬며 순박한 사람들과 진솔한 맛이 있는 평창. 겨울의 낭만과 향기 가득한 평창의 몸짓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산과 강, 바다가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상남도. 하늘에서부터 우리네 집 앞마당까지 쏙쏙 찾아가보는 구공탐방 경남여지도. 오늘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자 청정해역지구로도 지정된 거제시 최남단 남부면으로 날아왔어요. 아, 저기 뭐고? 저기 뭐고? 어서 오세요, 해강마을입니다. 어서 오세요, 해강마을입니다. 여기요, 한겨울에. 저기 뭐고 저기? 어서 오세요. 해금강 마을에 온 걸 환영해요. 달꽃 마을에서 해금강의 명승 지정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해금강 마을. 우리 해금강 마을은 물이 좋고 산수가 굉장히 아름답고 경치가 아름답고 이 또 청정해역이라서 장수 마을이야. 장수 마을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28분이 계셔.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98. 우리나라 명성이요, 해금강이 있는 마을이고 바다의 금강산, 바다의 금강산, 그래서 해금강이라고 그러고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자연이 참 아름답게 잘 보존되고 그냥 무료로 주는 공기만 마시고 가도 10년은 힐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손님이 오면은 한 번 더 오고 싶어 하는 마을입니다. 예, 그래갖고 해마당도 손님 많이 와요. 해금강 마을에 너무 좋아요. 경치도 좋고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해녀들도 있고 먹을 것도 천지 많아요. 미역도 있지, 통나물도 있지, 별희하는 거 다 있어요. 칭찬 일세 거제 해금강 마을 가까이 들어가 볼까요? 빨리 오세요. 아니, 요 우리 계장님하고 우지봉 보물 보러 가세요. 보물 보러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해금강 주민들이 마을 포인트로 채손가락에 꼽는 우지봉. 능선을 따라 나무 데크길이 연결돼 있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비가 너무 안 오고 가물 때 기우제를 지나다 보면은 비가 오게끔 했다 이래가지고 우제봉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저 섬이 하나 약초 섬이거든요. 해강섬이 진시황 때 3,000명이 그 신하들이 왔어.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가 지나가면서 여기다 하나 흔적을 남긴 곳입니다. 4.5 태풍 때 그 너무 큰 태풍 오다 보니까 그 허물어지고 지금 현재 흔적만 약간 색깔과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군인 초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상을 밟을 순 없지만 우제봉 전망대는 바다를 감시할 만큼 시야가 좋아 해금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지점이라는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냥 이제 마을 다시 돌아갈까요?
뭐 아직까지도 뭐 한 볼 것이 있는데 지금 내려 좀 아쉽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와보지요. 뭐 와서 뭐 또 온다고요? 네, 뭐 지금 이게 뭐 다 못했는데 못 봤는데. 그래서 우재봉의 보물을 찾아 동트기 전 다시 왔습니다. 아이고 더웠다 이제. 우와 이제 보물 만나는 거예요? 왜 또 오신 거예요? 아이고 행악마을 막 가장 아름다운 그 선물 보러 왔어요. 그것은 바로 눈보신 일출. 우재봉과 해금강 주변은 전국구 소문난 일출과 밀물 명소. 특히 바다를 뚫고 올라오는 명품 일출이 감동이라고. 긴 설명이 필요 없는 해금강 마을 일출. 새 소망이 다 이루어질 것 같죠? 멋지게 뻔해요. 진짜 그 맑은 공기와 마시다 보면 금방 잘 올라왔구나. 봄, 가을에는 오메가라 불리는 특별한 해돋이도 볼 수 있다니 기억해 두시고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해돋이와 함께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서 볼 수 없는 좋은 비경을 본 것 같아서 좋네요. 이뻐요. 섬에 파도가 부딪히고 그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벅찬 감동 그대로 접어두면 재미없죠. 우재봉의 마무리는 행중으로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 액자하고 사진 한 찍지 있어요. 기치 기치 바람이 행강섬이고 저쪽이 서인말 등대 외도섬 그리고 저쪽이 보이는 것이 이제 매물도섬. 풍화에 왜 이리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날 그림 같은 풍광의 해금강 마을을 있게 한 이유, 해금강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예전에는 해금강과 마을 선착장이 나룻배로 건널 만큼 가까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멋진 유람선으로 떠나요. 한려수도 한인행성지 제2호입니다. 육감일 십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십자동을 들어가세요. 오늘 아마 십동을 힘들 겁니다. 바다 절경과 다양한 설화가 있는 해금강 투어 시작합니다. 해금강 투어야 한 바퀴 돌고 또 우재봉 대화소라 보고 오도록 그러겠습니다. 선녀가 유손 공손히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선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앞에 제일 바깥에 저거 사자바위. 사자가 앉았는데 본다 이거 그죠? 사자 머리요? 사자가 저한테 사자가 있는 거지 사자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오래돼가지고 할배 사자가 됐어. 해금강 여행의 백미 십자동굴로 가는 길. 우와! 십자형 적단수 해금강의 비경 십자동굴. 지금 바다가 넓게요. 날씨 좋을 때는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한 20m만 들어가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갈라집니다. 파도 잘 안 할 때는 십자동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박이에요. 천대바위 보이소. 천대바위. 사보관대를 쓴 신랑을 닮아 신랑 바위로도 불린다고. 진짜 웅장하고. 지금 신랑 바위 오른쪽 보면 나지막 한 바위가 있죠. 대인의 옛날 모습이 바위 보면 채굴들이 유지되는 것이 그렇게 보이죠. 멀리 알려져가지고요. 관광객이 많이 찾아갑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정말 또 저 도움이 났는데도 새삼스럽네요.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예뻐해. 너무 예쁘네. 봐도 되고. 해금강이라는 말만 들었지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해금강 마을은 남부면 해안선에서 돌출된 달꽃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해금강을 위한 디딤대 같다고 하는데 그 눈부신 절경은 간직한 마을이 부럽네요. 언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변화 무쌍한 변신을 한다는 해금강. 마을 해안가 갯바위에는 짜릿한 손맛으로 해금강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데 낚싯대 투입과 동시에 월척이다. 뭐예요? 이거 큰 거예요? 아니 작은 사이즈입니다. 한 방 때 잡았어 이거. 이게 커요.
고유. 박꽁치예요? 박꽁치라. 요요요 돌도 저저저며 나주고 여자들 하기엔 딱 좋아요. 아. 배경 넘게 좋아요. 편하고 좋아요. 어 좋아요. 기온도 따뜻하고. 즐겁게 건강한. 제철 맞은 겨울 학홍치 낚시하러 오세요. 예, 공기만 좋아도 10년을 장수할 수 있다죠. 아까 보셨죠, 이렇게 공기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 예, 뭐 물 좋고 공기 좋고 사람 인심이 좋은 네. 이 해금강 마을에서는 절로 장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옛날에 이 불로초를 찾아 나섰던 진시 황제 신하들이 이 해금강 마을의 우제봉을 다녀갔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이미 인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는 뭐 다 좋았지만 그 해금강을 뒤로 한 포토존도 너무 재밌고 귀여웠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강태공들이 이 해금강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바닷속에도 학꽁치 말고도요. 정말 가득한 보물들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바다의 금강산 해금강 잘 봤습니다. 네. 자,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요. 내가 창업을 한다면 이었죠. 네. 여러분들의 문자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창업이 하고 싶으실까요? 먼저 1726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는 과일 나무를 키우면서 그 위에다 양봉도 하고 싶어요. 이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생각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참신하시네요. 네. 과일 나무를 키우면 예, 저절로 이제 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나오니까. 이용해서도 양봉도 탁 하면은 예. 꿀도 얻고 과일도 얻고 과일도 더 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좀 욕심이 많으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예. 과일 나무를 심으실 때 양봉을 하려면 좀 더 달콤한 과일을 심어야겠죠. 그러니까요. 뭐가 좋을까요? 예, 뭐가 좋을까요? 저는 사과가 딱 생각이 났거든요. 아, 꿀 사과 뭔가. 예. 근데 사과보다는 더 단 뭔가 과일이 있어야 예. 벌들이 많이 모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요거 하게 되시면 그 나무 과일 나무나 그 양봉 중에 하나를 좀 저한테 양보해 주시게 분양해 주시겠습니까? 좋은데요? 네, 그래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죠. 이번에는 2940님이신데요. 네. 24시간 한 달 회원권을 끊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가져와서 쉬다 갈 수 있는 카페를 창업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 그 이 장소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렇죠? 아무나 뭐 아무 음식이나 가져와서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서로 이게 공유도 할 수 있고 네. 약간 포트럭 그런 파티도 생각이 그렇죠. 나면서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24시간 회원권을 끊어야 된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네.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막상 이 카페라는 공간이 굉장히 편안하고 음악도 좋고 그렇죠. 분위기도 아기자기고. 좋아서 예. 오래 있고 싶은데 거기에서 파는 음식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뭐 차나 네. 커피 이런 거 위주들인데 네. 뭐 본인이 음식을 싸갈 수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뭐 고기도 가져갈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밥도 가져갈 수 있고 네. 네, 된장국도 가져갈 수 있고 요즘 또 혼밥 쪽들도 많잖아요. 네. 혼자 이런 자취생들도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이제 자신이 만든 음식과 또 이렇게 바꿔 먹으면서 네. 파티처럼 이런 분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창업하게 되시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먼저 해야 될까 봐요. 이사카페. 네, 다음 사연을 소개해드리죠. 네. 이번에는 5805님이신데요. 환경 지킴이가 돼서 불법 투기로 버려진 자원을 찾아 재활용으로 변신시키는 공장을 설립해보고 싶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돈도 되는 일석이조라고 보내주셨네요. 이야, 이분은 정말 또 생각이 굉장히 초록초록하시네요. 환경 지킴이. 네. 예, 이 버려진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재활용을 해서 만드는 공장을 하겠다. 자연도 살리고 또 돈도 벌고. 네. 사실 보통은 그 돈 벌 것만 생각하면서 창업을 신경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환경까지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뭔가 창업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초록초록한 분이에요. 네. 자, 그리고 0157님이십니다. 요즘 인형 뽑기가 대세인데 그렇죠. 저는 저만의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인형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한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인형 뽑기로 판다는 게 아니라 물건을 이제 아기자기한 걸 만들어서 네. 팔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인형을 만들어서 팔고
또 인형 외에 다른 것들, 뭐 인형 옷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을 파는 그런 가게를 열고 싶다는 거죠. 본인이 만드는 것들을 뽑기 안에 넣어서 이 뽑기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예. 요즘 대세니까요. 네. 예. 여러분들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 많이 받아봤습니다. 예. 예. 사실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뭐 빅사이즈 옷가게를 해보고 싶다, 또 세차 대행업을 해보고 싶다, 수제 도시락 가게를 열어보고 싶다, 건강 밥상집을 차려보고 싶다. 다양한, 예, 네.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을 일을 처리하랴, 또 맛있는 한과를 만들랴, 몸이 열 개라도 정신이 없다는, 하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 상음리의 원더우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손에 가는 요 한과. 주부구단 할머니들의 시식평을 들어봅니다. 이집 요거 맛이 맛있는데 믿나? 없다. 바삭바삭하고 연하고. 우리 양 우리 동네는 1등시대 잘하네. 건강한 재료에 전통 방식으로 15년째 한과를 만들고 있는 박선녀 씨.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상음리 이장이라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달달한 인생 농사를 짓고 있는 그녀를 만나봅니다. 비약산 아래 너른 들판이 펼쳐지는 상음리. 농한기를 맞아 마을은 조용하기만 한데요. 그녀만큼은 예외.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혼자 계신 어르신 댁에요. 식사는 하셨는지 또 건강은 어떠신지 한번 확인하러 가는 길이에요. 혼자 계시는겨? 5년째 상음리 이장을 맡고 있는 박선녀 씨. 딸처럼 살가운 성격 덕분에 할머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올라가 권천대. 8만원도 올라. 나도 우리도 며칠 전에. 무슨 얘기 드시면 날로 많이 도와줬네다. 예. 동네 뭐 있던가 싶어. 바람 불든도 비 오든도 뭐 하면 또 차 타고 한 바퀴 돌아가 다 무너졌는가 뭐 해졌는가 다 돌아보지요. 할매들 자는겨 어떤겨. 이만이 잘한 동경입니다. 참. 수고를 알아주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녀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 박선녀 이장의 하루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예. 이렇게 새벽부터 뭔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 지금 한과 만들려고 반죽 찍어 있어요. 한과요? 예. 직접 농사 지은 찹쌀로 한과를 만들어 온 지 15년째라고 하는데요. 한과 만들기 그 첫 단계는 찹쌀 가루를 반죽해서 쪄내는 겁니다. 기본 이제 찹쌀에다가 그다음에 그 콩가루, 생콩가루 조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담근 막걸리, 그 세 가지 분이 안 들어가요. 건강한 재료를 이용해서 전통 방식대로 한과를 만드는데요. 그 비법을 전수해 준 분이 있습니다. 한과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예전에 하셨던 거 본 거 그대로 이제 따라하다 보니까 배우게 된 거죠. 친정 어머니께 배웠다는 한과 만들기. 지금은 반대기 작업 중인데요. 잘 쪄진 찹쌀 반죽을 밀어서 유과의 바탕을 만드는 거죠.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작업으로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전통 그러는데 그게 자꾸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계화돼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찹쌀 반죽을 일일이 밀대로 밀어서 성형을 하고 건조해야 하는 반대기. 이 작업만 한 시간이 훌쩍 걸리는데요. 그래서 알고 보면 한과 만들기는 극한 직업. 반대기 작업을 마치고 허리 한번 펼 때쯤 아침해가 밝아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숙성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 건조실에서 하루 정도 말려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 날 튀기는 거니까. 한과 만들기 세 번째 단계 돌입. 어제 건조해놓은 반대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깨끗한 기름에 튀겨내는데요. 이때는 두 번 튀겨내는 것이 포인트. 한 번 튀기는 것보다 두 번 튀기면 과자가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첫 번째에서는 좀 질겨지거든요. 두 번째에서 높은 온도에서 튀겨주면서 고정시켜주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제법 과자의 비주얼이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단계는 조청 바르기. 이 조청 역시 만든 거라는데요. 녹인 설탕 대신 조청을 쓰면 이런 점이 좋다네요.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집에서 만든 조청이 들어가니까 입에 달라붙지 않아요. 반죽부터 튀겨내는 것까지 수작업을 고집하지만 유일하게 이 대목에서 기계가 등장. 어머, 이거 모두 수작업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얘는 뭔가요? 얘요, 저희 너무 어깨가 아파서 이거 티밥 붙이시는 분들이 한 분은 어깨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다가 올해 처음 구입한 기계예요. 어떻게 어머님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이 기계가 신입 일꾼으로 들어오면서 한과 만들기 마지막 단계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기계 들어오고 나니까 좀 많이 좋지요. 말 편해져서. 99% 정성에 1% 편리함이 더해져 건강하고 맛있는 한과가 완성될 즈음. 포장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할머니들도 출근 도장 빵빵. 일꾼들 수 모으고 왔네. 전통 한과를 만들어 온 지 15년째.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덕분에 우리 할머니들은 포장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한 10년간 했어요. 오래 했어요. 저는 기계도 없고. 이렇게 진짜.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한과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따로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널찍하고 네모난 건 산과, 둥글둥글한 건 병과. 옛날엔 집집마다 이 한과를 만들곤 했었죠. 옛날 누가 그렇잖아. 판매들 많이 해가 손으로 해가 다 집에 사람 묵고 살았지. 옛날에 또 직접. 쓸까, 어머, 만날 일이 해가지고. 아들도 치고, 묵고, 손님도 치고. 옛날에는. 할머니들에겐 옛 추억이 담긴 한과. 하지만 박선녀 이장에겐 농촌을 더 풍요롭게 해줄 희망입니다.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쌀을 가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소득에 상당히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가공해서 판매해서 지금은 이제 그 교육까지 그렇게 겸하고 있어요. 무료한 농번기에 일거리도 생기고 두런두런 수다에 외로울 새도 없고 상음리의 달달한 겨울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참 좋아요. 저거 우리 인생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세월이 어디 가는지 몰라. 시간도 잘 가고 우리 이제 운동해도 몸에도 건강하고 뭐든 좋아요. 한과라는 우리 전통의 가치로 농촌의 희망을 만들고 마을의 활기를 채우는 박선녀 이장. 그녀가 그려갈 내일의 꿈이 궁금해집니다. 우선은 저희 마을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오래도록 제 옆에 계셔주시는 게 제 꿈이고요. 한과를 만들어서 아주 쉽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제 꿈입니다. 달콤한 한과도 맛보시고요. 정이 넘치는 저희 상업리로 놀러오세요. 달달한 한과 냄새가 가득한 상업리에는 진정한 슈퍼우먼 박선녀 이장이 오늘도 맹활약 중. 매일 아침 5시부터 시작되는 한과 만들기 작업, 정말 녹록한 일이 아닐 텐데 네. 이 일을 15년째 하고 계신 와. 걸 보니까 정말 이 이장님은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있는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네.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하시는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신데 이 상읍마을의 보물이라고 하면은 이 한과뿐만 아니라 이장님이 바로 또 보물인 것 같습니다. 네, 한과의 전통도 이어가면서 또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또 네. 마을의 수익 또 만들어준 이 똑순이 살림꾼 박선녀 이장님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네. 예. 자, 생방송비 오늘 문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1726님, 2940님, 5805님, 0157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전주시가 이제 낡고 칙칙하고 또 사용이 저조한 지하보도를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고 합니다. 네,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지하보도 6곳에 벽면 갤러리 조성과 또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을 위한 만남의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네, 이달부터 이제 6개월에 걸쳐서요, 이 지하보도 시설물을 개선하고 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N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과 함께합니다.